이렇게 만나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약국 보존에 부르다는 의미다를 초청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군민 여러분, 특히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께 저희 전 가론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공연 부려다는 무비다에서 촐랭이 역을 맡은 이춘식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공연을 보실 동안 아시는 노래가 나면 손뼉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시면서 함께 따라 부르시고, 재미있으면 웃고 슬프면 웃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지들과 함께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0년을 덤을 얹혀서 120살까지 무병장수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식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여인,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이름조차 불러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운명의 수사선에 걸려 갈기갈기 지켜버린 비련의 여인, 어머니를 두 번 죽게 만들고 거의 목놓아 울어야만 했던 불효자의 피맺힌 질감, 과연 이들의 운명을 이토록 그누가 패배했고 이게 했더란 말이었단 말이더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우려 같은 박수와 함성 속에 불효자를 웁니다. 대단원의 음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진우 대학에만 붙게 해주세요. 그것밖에는 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만요. 지 같은 거 내일 거적대기 쓰고 길바닥에 엎어져 죽는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할게요. 분수 없는 욕심 부렸다고 죽어 불 속에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 원망 안 할게요. 그저 우리 진우 대학에만 꼭 붙게 해주세요.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진우 대학에만 붙게 해주세요.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진우 대학에만 붙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대학에 붙은 게 그렇게도 못마땅하시오?
행복해. 심술이야. 저승에는 진호의 비. 자네 아들 진호가 제일 좋은 대학에 붙었디야. 기쁘고 좋지. 근데 대학을 무엇으로 가나? 어? 집이 있나 철이 있나 한편 논밭대기가 있나 하다못해 소나이 새끼 한 마리 되겠나. 이제 이걸 어쩌면 좋겠는가. 저 순이 순하기 순한 자네 마음을 혼자서 행상 강두리고 오신이 첫길로 가며 인작 겨우 입에 불출한 바람 여섯 세상 뭘 어쩌란 말이여. 이보게 이거 어쩌란 말이여. 자네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여. 남들 어째 기쁘지 않겠는가. 참말로 장하고 장하죠. 거짓말 맞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대학 간다는 거 꿈만 같은 얘기겠죠. 설령 갈 수 있다 한들 어찌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저 혼자 서울로 떠나겠습니까. 제 할 일은 여기 남아서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아무 그래야지. 정신이 똑바로 바뀐 놈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너 시방 그게 뭔 소리냐. 호랭이는 보지도 못하고 가랭이에 똥부터 싸는 못난 놈. 이 애미가 뭐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이 고생을 줬는지 네가 진정 모른단 말이냐. 불막심 맞는 것 같아. 어머니 내 걱정은 마라. 이 애미가 아무리 무식하지만 부모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고 있다. 으스러진 뼈가루를 저 소남까지의 구르는 한이 있어도 숨이 차서 오신이 철길에 코를 막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기억은 내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야 말 거요. 드릴 말씀인데 처녀 충각한테는 보리밭도 으스름은 탈밥 이게 답이여. 으스름은 탈밥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다. 보리밭 북시북시를 깔려있겠다. 처녀 충각 사로지기 딱 좋은 마음이면서 오빠, 내일 서울로 떠나시겠네요? 아,
우리 엄마 나 떠나고 나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실까. 마음 굳게 먹고 떠나려고 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 옥자야, 우리 엄마 잘 좀 부탁한다. 오빠, 엄니는 지가 잘 보살필 거구만요. 걱정 말고 떠나시래요. 옥자야, 저 달이 서울 하늘을 비치겠지. 난 아마 날이면 날마다 달빛 희미한 서울 거리를 걷는다지. 옥자, 너의 얼굴을 그리워하게 되겠지. 세웠으면 초지일보 나라는 어머니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어머니 홀로 남겨두고 소자식이 떠나갑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진우야, 어머니 밥 한 끼 배불리 먹여보지도 못하고 옷 한 벌 제대로 입혀보지도 못하고 키운 것만도 불쌍하고 불쌍한데 이제 또 저희 바람에 입던 옷 그대로 입혀보내야 하다니 이 애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별이 길면 보내는 사람 가슴은 더 찢어지는 법이요. 갈 사람은 빨리 떠나야지. 아저씨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이거 변변치 않지만 여비는 혀 아부 고맙습니다. 옥자, 우리 엄마 잘 좀 부탁한다. 오빠 어머니 어서 가거라, 어서! 어머니!
오늘 공부 그만 두겠어.
제가 당돌한가요? 제가 부정한 여자로 보이시나요? 한 남자 사랑하면서도 정숙한 여자란 소리가 듣고 싶어 표현조차 못한다면 그건 위선이고 자기기만이에요. 전 제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선생님! 여자의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는 갈대요. 남자의 마음은 바람이 불거라 말거라 집어대로 흔들거리는 시계만이야. 한편 양마을에서 성실하겠다. 홀어머니에다 딸린 식구 없으니 우리같이 외동딸들 입장에서야 든든한 대일 사육감으로 안상맞춤이지 안 그래? 게다가 또 그거 우리 주희가 그 녀석을 애지간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유 왜? 탐탁잖아? 탐탁하고 탐탁하지 않고 어딨겠어요? 입이 벌써 둘이 요렇게 다 돼버렸을 텐데. 요렇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 볼짝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걔들 지각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처럼 뭐 결혼하기 전에 애부터 만들 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이 진짜 바지! 진짜 바지! 엄마! 아, 있었어? 그래. 그래. 아니, 이 자네 말이야, 이제 제대도 했겠다. 우리 회사에 수석으로 입사도 했겠다. 어? 네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응? 아, 자네 어떻게 생각해? 저, 회장님, 저 같은 놈을 이렇게 아껴주시는 은혜 뼛속 깊이 고맙습니다만. 응. 고맙습니다만 뭔데? 저, 생각할 여유를 좀 주십시오. 진호 씨. 내가 줄까? 응? 알았어. 그래. 아, 그래.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자세히 해봐. 뭐? 여유를 달라고? 아이고 참. 하긴 처음부터 딸내미를 달라고 하기에는 양심이 꼴려서 안 되겠지. 뭐? 여유를 달라? 아이고 기가 차서. 자기가 무슨 축구 선수라도 굴러도는 걸 발길을 뻥차버려? 여유 좋아하네. 허기사 처음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기에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 여차 웃겠지? 엄마! 주희야. 너 여기 이쪽 동네 이상 없는 거지? 아, 이거 말이야, 이거. 엄마! 깜짝이야. 이거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아이고. 여봐! 진호씨, 전 당신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품고 있는 커다란 포부를요. 제 등을 타고 당신의 꿈과 야망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사랑해요, 진호씨. 뭐 날벼락 같은 소리요? 그럼 옥자는? 옥자는 어떡하고 누구랑 결혼식을 올린단 말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회장님 딸이라고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어머니. 그건 인간을 다를 수가 할 짓이 아니오. 제발 정신 차려 이놈아. 옥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정원해놓은 사이요. 그걸 몰라? 더구나 니놈이 옥자 몸가정 발언한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천벌 받는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놈아.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옥자에게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아이고 시선해.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을 이렇게도 모르고 있었다니. 옥자가 이 사실을 알면 마음도 여리고 착한 것이 뭔 짓을 저지를지. 아이고 가슴이. 옥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발 좀요. 진호야, 애미가 이렇게 빈다. 제발 마음 좀 고쳐먹을 수 없겠냐? 어머니, 어머니도 이 자식 가슴 속에 꽂혀있는 한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가난한 소작인이셨습니다. 말이 좋아 소작인지 머슴이나 다름없었어요. 얼마나 천대받으며 사셨습니까? 어머니 어떻고요? 전 또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기껏 대학 졸업해서 평생 월급쟁이를 살며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또 다시 대부리 바라버립니까? 전 앞으로 절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머니. 떵떵거리면서 어머니 호강 시켜드리고 마사람 모두가 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듣기 싫다. 난 그런 호강 바라지 않는다. 이놈아, 네 가슴에 한 푸는 일이 사람의 도리보다 더 큰 것이더란 말이오. 이놈아. 몰라요. 진호야. 몰라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내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아니 아무리 돈도 좋고 출세가 좋다지만 저렇게 해가다 별이을 수가 있는 것이야 사람이? 안 갔다 기분 나쁘고 못 살았네. 그나 이차 집 어머니 없고 옥자 그 착한 여자들 가슴에다 그냥 대못을 확 박아놓고 시려처럼 마음 안 펴낼 거야 이 사람이 참. 어? 결혼식 시작하네? 그만 있어봐. 봉투를 돈이 하나 돈이 하나도 없어. 봉투 해야 돼. 아! 싸가지 없던 게 빈 봉투 내버릴까? 역시 내가 머리가 좋아. 현명한 생각이야. 빈 봉투 내버려야 한번.
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자식이 혼인을 한다는데 안 올 수는 없고 오기는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에 맞는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미는 두렵기만 하구나. 어머니, 자식 잘 되는 거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바라지 않겠냐. 하지만 옥자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옥자를 생각하면, 아유, 어머니 누가 듣겠어요. 그 옥자기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좀. 아이고, 잘난 아들 잘하는 애미 치겄구나. 어머니, 이보게 사위, 손님들 하시는데 뭐하나? 인사 오느냐? 거여 들어오게. 예, 어머니 곧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저 사돈마님, 사돈마님, 아유 냄새, 아유 냄새. 저 사돈마님, 아드님 결혼이 보시겠다고 멀리 서울까지 오셨는데 이거 최선에서 어쩌죠? 손님이 엄청 많네요. 이분들 다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장관님도 오셨고요. 혼다는 회장님, 사장님 다 오셨어요. 아유, 어머, 예, 예. 거기다가 우리 인가 친척들 이거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대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직업 좀은 마세요. 그래, 내가 사돈마님을 잘 모셔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고, 거기다 또 사돈마님 여기 계시라고 하자니 여기 분위기에 맞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요, 서울역 가시고 택시 타시고 기차 1등간 타시고. 여보! 알았어요. 그래도 돈이 엄청 나올 겁니다. 고향에 내려가시면요, 마을 분들한테 잔치나 한번 크게 열어주세요. 그게 좋으실 겁니다. 아이, 부담 느끼지 말고 받으세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사장님 그럼 조심해 가세요. 아유, 너 빨리 와! 네, 들어가요! 사장님! 사장님! 도대체 어느 동네 혼인 풍습이 이렇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촌녀 팬이지만 오늘만은 이 결혼식의 상객 중에 상객인 신랑 애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네 까마지 내몰리듯 등 떠밀려서 내쫓겨야 하다니요. 어휴. 아
그러더라고, 옥자. 진짜로 서울로 가는 거야? 무작정 설득하려고? 지금 말이야, 서울은 그냥 무인 60명인가 보시니까 터져갖고, 텐트가에 사람을 그냥 깔아놨는데 오징어를 만들어본다고. 물론, 진호 그놈이 패시는건 패심하지. 그러면, 싹이집으로 미친 개한테 한번 물렸다! 생각하고, 싹이집으로 그래도 지는 서울 가야 해요. 서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는 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약간 사갔지. 하지만 말이요, 나 이 100kg 아직도 몸대기는 그냥 탄탄이요. 그럼요, 그럼 싹 잊어먹고, 나하고 여기서 살림 찐하게 치려고 그냥 한번 그냥 치워주게, 재밌게 한번 살아보죠. 갔어. 차피 한 장 탈락도 기차 타고 가고 쓰게. 애쓰들 봐라. 야, 이리 와! 너도 사람이여? 어? 못 가게 푹 잡았어야지, 어? 다리 멍덩이를 분질려서라도 주저 안 떴어야지. 그냥 끼장만 했단 말이여. 별거요? 전혀 아니지. 에라이 똥똥이 잡았다. 화가요. 아이고, 나 오늘 재수 못 붙었네. 아이씨. 옥자야.
맨날 이런 거 하나 이러면 개미 새끼 한 말도 안 잡히는데. 야 이 년아, 개미 잡히면 개미랑 김밥 잘래. 야야야야, 그 개미 우리 옥지한테. 아니지, 우리 에레나한테 걸리면 아마 허리 뚝 하고 부러질걸. 야 에레나, 제발 청소 좀 그만 떨어. 누군 뭐 인생이 황홀해서. 우리 인생은 조졌어. 여기 인생 종착역이고 우린 막차 탄 손님이라니까. 울고 짜고 해봤자 애년아. 그래 애매다. 너나 나나 가슴에 고인 눈물 무슨 수로 다 쏟아놓니? 우리 같은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콱 돼지는 거야. 아저씨 귀청 떨어지겠네. 드근대든 가려냐. 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손님 사이에 내 눈은 안 줄 신경 좀 쓰세요! 혹시 뭔 말이고, 어? 어제도 꼬막이 싸웠다고 우리만 돼지에 욕먹었잖아요! 그 좋은 고운 꼬막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 거예요? 고운 꼬막이 그렇게 좋나? 아저씨! 맞아. 그 고운 꼬막, 그 손님 조정이가 싸가는가 보네. 이상하네. 4만원 뒤 3달밖에 안 됐는데. 뭐야? 3달? 아버지! 몇 달인가?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다 뜯어먹고 버린 앙상한 뼈다구와 텅 빈 가슴, 허무에 가득 찬 두 눈동자, 그것뿐이니까. 저 가슴아가 뭐라 시부렀었노? 주둥이로 방귀를 끼는 것과 뭘까? 시쓰고 자빠졌네. 어이 막내나. 예? 네 통역 되나? 예쏘! 따개비님은 말이다. 더거서 피크는 땡큐데이. 어이 에레나, 너 개소리나 하지 말라잖냐. 아이고 병신, 고자고 자랑하니. 아무래 스컷이라고 갈아입는 거 오줌 싸기는. 이런 몸뚱이 같은 가슴하니. 마 인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다 고급스럽게 얘기해불면 니들은 와 말들을 안 들어쳐먹노. 야가리! 네, 형님! 이런 싸가지 없는 년들이, 씨! 죽고 싶어! 에레나,
네 첫사랑인가 뭔가 하는 그 재벌 사위 아닌가. 따지고 보니까네 내하고 보통 사위가 아닌기라. 같은 배를 타고 노를 저은 동지다 이기야. 그러니까네 금마한테 몇 분 온조 좀 받자는 거 아이가. 안 돼요. 그것만 안 돼요. 제발 그것만. 에이 가스나야, 금방한테는 몸 주고 마음 주고 줄 건 다 줘불고 그럼 내는 뭘까? 네 같은 걸레나 안고 댕고라 주라는 기가 뭐가? 만대도 생기는 것이 있어야 네를 품어줄 수 있대. 아무리 막차탄 인생이지만 나한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보란 듯이 나타나서 복수는 못할 망정 이 꼴을 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진 않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뭔지에? 자존심? 아이고 마, 내 미치고 환장해 뛴다. 에이, 몸 파는 년한테 자존심이 있다고. 그 요새 가슴아들 아니는겨? 그쯤에서 정전은 안 지키면서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오야 그 자존심 반드시 지켜야 한대. 그런 말이다. 네 내하고 삼부 삼아서 정답게 네 고향 약봉마을로 댕겨올까 어쩔까. 뭐? 지종씨 어머니를 협박하겠다고? 나쁜 인간. 넌 인간도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야. 야들아. 위원님. 네 일장 연설을 한번 하라니까네. 너희들은 주제곡 좀 깔아주라. 예, 형제. 진홍이요, 당신 아드님께서 이 착하고 순한 처녀를 달빛 아래에서 겁탄을 해불고 헌시작 부르듯이 욕보라지로 안 만들어 버렸는겨. 어쩔까에? 내가 이 사실을 세상에 그냥 팍 꼰질려 버릴까에? 막 그리다도 뭐 당신 아드님은 처갓집에서 쫓겨가가 출세는커녕 영원히 개떡이 되겠지. 진호언니요, 내 이 크지도 않은 조그만한 입을 몇 푼 현금으로 막아주시지 않으실렵니까? 당신도 사람이라면 그만하세요. 그 사람한테 배신당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시라고요. 나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불쌍한 분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불쌍한 건 내가 이 가스나야. 니는 니 기둥사가 어찌 불쌍히 여길 줄 와누? 어? 기둥도 서방인기라. 일나라. 그만 일나라 이 가스나야. 아짱서라가 이 가스나야. 야들아. 예. 네. 2년 끌고 댕겨 올라니까네. 너희들은 한 년씩 끼어차고 자빠져 디비저들 있어. 알았나? 형님! 막 공짜라! 앞장 지나가야! 어머니! 어머니! 이봐요, 제발 이러지 마요. 지금 장난하나? 이보게, 자네도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닌가? 나를 살려주는 셈 치고 좀 여그 뭔가. 아이고 엄마, 지금 이 현금 몇 조각으로 내 입을 막아달라고 지금 누구 놀리는겨? 어? 야 팍! 이게 뭐? 그 이게 해주면 피자 서로 변한 거 아니겠는겨? 내가 큰 게 어딨나? 우리 아들이 보내준 돈 자네가 와서 약나금 다 갖고 가지 않았나? 있음서야 다 내주지.
가지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응? 뭐 꼭 현금이래야 맛있겠는겨. 응? 집문서나 땅문서 이런 거고 몇 점만 챙겨줘서. 집문서나 땅문서는 그냥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문서라고는 저 여기 있는 이 도민증 한 장뿐일세. 이거라도 갖고 가서 저 전당포에 맡길 텐가. 아이고 이거 아, 지금 이 따개를 물어봐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그냥 이것들을 그냥 팍 그져버리자 그냥. 야 이 가선아야, 너 배신한 진호 그놈이 죽이고 싶도록 비웃기다. 그거 가지고 가가 시원하게 복수만 할 거야. 네가 못 잡았으면 어? 내가 대신 가서 없애줄 수도 있고. 이것이요. 내가 돈이 있은 사 옥자 저거 생각해서라도 다 내주고 말지. 한 번만 봐주게나. 한 번만 봐주게나. 이거네. 과부가 고쟁이를 다뤄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성의를 이거.
살길 사고 이후 진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육신은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 철길에 떨어져 있던 지 도민정 때문에 죽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지라고 알려져 있고 지 호적의 이름 위에는 두 줄기 빨간 줄이 힘차게 그어지고 말았지요. 나 하나 죽은 걸로 하면 그만인데 내 아들 때문에 꽃다운 인생을 처참하게 날려버린 그 가여운 옥자를 어떻게 살인자라고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고로 인해 내 아들과 옥자 일이 시상에 밝혀지면 내 아들은 어찌 됩니까? 애미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다 때려쳐. 아 저 할머니 또 왔네. 아니 며칠마다 꼬박꼬박 도대체 이게 몇 년째야. 이 할머니 그냥 아예 출근해서 도장을 찍어. 도장을 찍으라고. 아 정말 짜증나 진짜. 너 보이시니까 저리 가. 아 가라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어. 지금 모두 와 계십니다. 아, 그래? 소홀하게 없도록 잘 살펴보자, 알았지? 예. 진호야, 애미가, 애미가 왔다. 할머니, 그 시멘트 바닥이 찰 텐데 왜 하필은 이 겨울에 여기 와 계십니까? 애미가 너 보고 싶어 왔다. 아니 박사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에? 아니 저 자네 회사 사장 됐다고 중역 들이던 집안에 전부 와가지고 축하했다는데 주인공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지금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니 사유가 바깥에서도 장인 보고 이거 회장님 회장님 이거 되겠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버님 들어가시죠. 아버님? 그래, 그래. 응? 예, 예. 할머니, 그 노래 좋아하십니까? 제 어머니도 그 노래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하,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께서는 구들장에 따뜻한 밥 못 드시고 고갯말까지 나오셔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를 기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호흡으로 오른손을 녹여주시곤 하셨죠. 그런 것을 아직도 여태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벌써 돌아가셨는걸요. 저 할머니께서는 자제분 안 계십니까? 있지요. 있고 말고요. 아
아주 잘 살고 있지요. 그래요? 이 천하의 후레자식은요. 지를 잘 살면서 지 어머니는 저걸로 낳았다니. 다 사정이 있다오. 내 자식 욕하지 마시오. 그 자식 보는 재미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요. 하긴 저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하지만 전 어머님을 거역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채 제 욕심만 채우는 나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초라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솟구치곤 합니다. 결혼하면 잘해드리겠다는 맹세는 그저 생각뿐이었어요. 사랑했을 때 자주 찾아뵙기는 그냥 그 알량한 용돈 몇 푼씩 보내드리는 게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세상에 저 같은 불효자는 없을 겁니다. 할머니, 우시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서 할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선생님, 귀하신 분 손이나 한번 잡아봤으면 여한이 없겠구만요. 제 손을요? 그러시죠. 여보, 뭐해요? 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 그래, 좀 들어볼게요. 저 할머니, 오늘은 그 아드님 좀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나 같은 거 누군지 알고 싶지가 않겠지. 그 모질과 아픈 년을 두 번 다시 생각해내고 싶지 않겠지. 이 노릇을 어떻구나. 이 노릇을 어떻구나. 마음도 열리고 착한 것이 그날 그 절길에서 실속을 얻었는 것. 그래도 이것은 10년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깨어날 법도 하건만 하늘도 어찌리 무심하단 말이야. 천지신명이시오, 저 불쌍한 것이 짊어지고 갈 모진 운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거 다 이 늙은 년 등허리에 지워주시오.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저승길이 멀다고 여도 내가 다 지고 가렵니다. 할머니 걱정하세요. 할머니까지 창하시겠어요. 이제 이승에선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부디 부디 지정신으로 돌아와서 네 가슴에 맺힌 한을 다 풀고 살도록 내 저승에 가서라도 빌어주마. 우리 옥자 잘 부탁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요? 기나긴 10년 세월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더니만 이제 가야 할 곳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옥자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돈을 쥐어줬을 때, 그리고 그 노파가 내 손을 어루만졌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더군. 그리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어떤 슬픔 같은 걸 느꼈어. 그 노파가 차디찬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 마치 내 탓인 것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 여보, 나 데리러 오셨소?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남편이 효자 자식보다 낫다더니 당신 보니께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려. 자, 이제 갑시다.
당신은 당신 할 일 다 했어요. 부모랑 제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자식에게 미련도 원망도 그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어요. 거긴 춥지? 여긴 아주 따뜻해. 여보, 내 자식 효자요. 애미 있지 않았시오. 그놈 손도 잡아봤시오. 이젠 가도 돼요.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이 댁 대문 앞이 제일 따뜻했던 모양입니다. 떠도는 인생이 죽을 자리를 마련해 준 셈이 그것도 큰 적선 아니겠습니까?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그 거지 할머니 여기서 얼어 죽은 모양이에요. 저 누구신지 모르지만 잘 좀 묻어주십시오. 제 어머니하고 재산자도 같으신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인생은 땅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무제동 화작터죠. 이 할머니 죽을 자리라는 잘 선택했구만. 저승가는 길에 이렇게 노자똑같이 생긴 거 말이야. 길 미끄러울 텐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할머니, 이제 우리도 가십시다.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쉬워할 것도 미련둘 것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봐.
박진호 씨, 아니 박진호 사장님, 당신 어머니에 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아래 약도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이요? 나를 보자고 했던 사람이. 그래요. 귀하신 분을 오라가라 해서 죄송하군요. 아, 그건 됐고. 내 이름까지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구요? 이거 봐요.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 왜 날 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떻게 알고? 궁금한 게 많으시군요. 이거 봐요, 아줌마. 살아계신 어머니를 눈앞에 두고 엉뚱한 놈 무덤에 가서 해마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 당신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뭐? 어머니가 살아계셔? 엉뚱한 놈 무덤이라고? 아, 별 미친 여자 다 보겠고. 박진호 씨, 10년 세월이 무섭군요. 자, 똑똑히 보세요. 이래도 날 못 알아보시겠어요? 응? 옥자구나. 맞지? 그렇지? 아직 이름은 잊지 않았군요. 그래요. 한때 옥자였던 시절이 있었죠. 옥자. 가까이 오지마. 당신 품에 한번 안겼던 죄로 평생을 한맺힌 고통 속에 살아왔냐야. 저... 당신이 행복에 취해 있을 때 난 술집을 전전하다 결국 정신병원에서 기억을 상실한 채 세월을 보냈고 당신 어머니 당신 집 대문 앞에서 잘난하던 얼굴 보는 낙으로 10년 세월을 살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이봐 옥자, 우리 어머니는 10년 전에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도 무슨 헛소리야. 그 열차 사고 때 철길에 있던 시신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단지 어머니의 도민증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죠. 뭐야? 그렇다면... 그래요. 당신 집 앞에서 비통하게 돌아가신 그 할머니. 행여병자인 줄 알고 화장터로 모시고 가려던 것을 제가 사내모셨어요. 당신이 그날 노잣돈이라고 몇 푼 쥐어졌던 그 할머니가 바로 당신 어머니였다고요! 뭐? 그 할머니가? 그래 맞아. 그 할머니가 내 손을 어루만져서 느꼈었던 그 따뜻함. 그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어머니의 그 따뜻함이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찾아다녔던 그 무덤은? 내 기둥 서방이었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남의 채색밥 꼬박꼬박 챙겨 먹었으니 불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장난이란 말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니! 살아계신 어머니가 내 곁에 계셨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머니가 거진 오빠인 줄 알고 돈을 쥐어줬다고요? 대단한 자비군요. 잘 들어요, 박진호 씨. 당신이 어머님 살아생전에 꼬박꼬박 보내드린 그 돈과 거진 오빠에게 지어진 그 돈, 그 두 가지 돈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 가지 효도고 한 가지 동정인가요? 천만에 그건 같은 돈이에요. 옥자. 이제 당신 잘못이 뭔지 아시겠어요? 효도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아시겠냐고요. 어머니, 어머니. 하찮은 새 짐승도 어미야 새끼가 한 둥지에서 추우면 등뱉고 아프면 한탄고 그렇게 마음과 체온을 나누며 살아가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이면 단가요? 다다리 꼬박꼬박 돈만 붙여주면 그걸로 자식들이 다 하는 건가요? 당신이 이 장옥자를 배신한 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머님이 당신 앞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진정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를 눈꽃만큼도 몰라줬던 건 절대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만해! 그만해! 아버지.
제가 미우시죠? 당신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저 금쪽 같은 아들에게 욕을 퍼부었으니 제가 미우고 서운하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너무 하도